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이 김대중 칼럼은 복잡한 상황을 일도 양단 쾌도 난마로서 딱 정리한 글입니다. 제목이 한국 좌파 정권과 미국 우파 정권의 동거는 끝났다. 미 의회 난동 부추긴 트럼프 국민 분열 정권 동력으로 삼는 국민 분열을 정권 동력으로 삼는 문 정권과 좌우는 달라도 동류다. 일부 반문 세력의 트럼프 지지는 우파적 성향과 맞지 않는 일, 이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일부 반문의 트럼프 지지는 한국 음모론자들이 이 트럼프가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트럼프 지지 세력의 난입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의회주의의 보루라는 미국에서 저런 삼류 국가적 난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하면서도 한편으로 미국도 저런 판국이니 하는 안도의 느낌이 들었다면 너무 냉소적 표현일까? 권력이란 어디서도 저렇게 무서운 괴물인가 하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백인이었고 흑인 노예가 승했던 남부 미국의 깃발이 여기저기 나부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한 세대 전 KKK단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았다. KKK단은 백인 조직인데 흑인들을 응징한다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테러, 백색 테러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근자에 한국 국회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오버랩됐다. 야당의 진입을 막고 또는 야당의 퇴장을 유도한 채 의사봉을 마구 두드리며 온갖 금지법과 권력유지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입법 난동이 떠올랐다. 미국 의회 난동은 트럼프 극렬 지지인 민간 극우 세력 대 의회라는 구도인데 반해 우리는 여야 정치 세력 간 대립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르다면 달랐다. 난동 사건을 보면서 트럼프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묘하게 교차하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을 분열시켜 극단적 대립 구도로 이끌어 그 갈등 구조에서 맹목적인 지지 세력을 구축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진단입니다. 문재인 트럼프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당수 국민을 적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을 분열시켜 놓으면은 소수로서 다수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는 상당히 단결력이 강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 중산층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 간의 찬반을 유도하고 여론에 편승하는 게임이기는 하지만은 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그 격함의 정도를 극대화하여 정권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다.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한국 소셜미디어에는 대깨문의 문 대신 트럼프의 틀을 집어넣은 대깨트가 등장했다. 골수 지지라는 동료의식이랄까. 이거 참 아픈 지적입니다. 대깨문은 알겠는데 대깨트는 뭐냐면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트럼프 측에서 생산한 허무맹랑한 기상천외의 혹세무민하는 가짜 뉴스를 그냥 직수입해가지고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켰던. 또 이게 참 머리 아픈 게 자칭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을 지금 대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잖은 김대중 전 주필까지 대깨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며칠 전에는 천영우 전 수석이 대깨문과 대깨트는 똑같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은 이 한국의 자유진영에 별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유진영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될 세력입니다. 데케트는. 트럼프는 편가르기에서 성공하는 듯 했다. 미국 백인 중산층, 과로하고 고졸 학력 노동자에 잠재해 있던 백인 우월주의와 상대적 박탈감,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 민주당의 진보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반감을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또는 MAGA,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포장했다. 그것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는 소중하다는 민주당과 대결하여 7천만 표 이상을 얻었다. 역대 가장 많이 득표하고도 진 선거였다. 반대가 극렬하면 찬성도 공고하다는 것이 편가르기의 기본 인식이다. 반대가 분산되거나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는 35%만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정권식 계산이다. 여기에 미국의 흑백 대립에 해당하는 지역 감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도 가세한다. 트럼프가 이른바 딥스테이트라는 역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매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정권과 트럼프는 각각 좌우를, 그것도 극단적인 위치의 좌우를 대표한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은 극좌고 트럼프는 극우란 뜻이죠. 그러면서 닮은 듯 서로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영주의, 기회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장사꾼 트럼프를 이용하여 좌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 통합에 집권하려 했다. 트럼프를 요몇 가지 단어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소영웅주의, 기회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를 잘 구슬리고 그를 추켜 세워줌으로써 북한의 통로를 열어보려는 속셈이었다. 트럼프가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 역으로 문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이 북한 제압의 선봉자가 될 것을 노렸다. 그 미북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전날에 정해진 것은 미국, 남한, 북한 합작품으로 봐야 한다. 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폭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데케트는 뭐냐 이겁니다. 데케트는. 그래도 대한민국 선거를 망친 트럼프를 좋아하는 한국의 일부 유튜브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트럼프는 또 주한미군 철수, 합동훈련 축소 등을 미끼로 삼아 문 정부의 친북 좌파들을 자신의 대북 오프닝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극우적 보수 성향인 반문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 선거를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문 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장단을 맞춰준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것은 우파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 이것도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혹자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조해서라고 설명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국익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식으로 중국을 대하는 것이 꼭 우리 국익과 맞지 않다. 우리의 국익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중국, 대중국 정책이 미국과, 저 멀리 있는 미국과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중국 자주 노선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맹목적 추종 세력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강하게 때리니까 지지한다는 건데, 그 결과는 시진핑이 이겼습니다. 그건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미국 대선의 선거 부정을 4.15 총선과 연결하는 동병상련의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전통적으로 한국 선거의 부정이 집권 세력의 몫이었던 데 반해,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은 집권당이 당한 꼴인셈입니다. 세상에, 야당이 이런 전국 규모의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또 재미 한국인들이 흑인들의 횡포니 폭력적 행동에 지친 나머지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한국인도 미국 백인들 눈에는 유색인종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의 우산은 접혔다. 문제는 바이든 체제 하에서 한국 좌파 정권의 향로다. 문 정권의 친북, 친중국, 반일 정책은 전통적인 협의 외교로 회귀할 바이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극좌 문재인과 극우 트럼프는 서로 통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반문을 자처하면서 문재인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문재인과 손잡았던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건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음모론에 속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재집권을 노렸지만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은 무슨 계산이 있기에, 무슨 계산이 있기에 문재인, 김정은과 같이 놀아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느냐? 이들의 음모론은 도대체 무슨 계산이냐? 다 하나 설명된다면은 음모론을 퍼뜨리면은 그게 흥미로우니까 공상 소설이나 뭐 판타지 이건 흥미를 돋구는 데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럼 유튜브의 경우에는 접속자가 늘어나서 광고 수입이 많아진다. 뭐 거기까지는 계산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동된 음모론에 의해서 선동된 더구나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이든을 욕을 하고 바이든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고 완전히 반미단체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미단체화 해가지고 드디어 주사파와 손잡는 이것도 극과 극이 통하는 거죠. 통하는 얄구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음모론을 좌익들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파는 음모론의 희생자가 되지 음모론을 주동적으로 다루면서 요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만한 지적 능력이나 전략적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김대중 주필의 이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는 이 상황을 일도 양단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이게 좋은 글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조선일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피니언 탁 눌러가지고 그 칼럼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